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나가기 전에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잠깐 갖고 나가도록 할게요. 차 사고, 예, 뻥. 아, 오늘 이제 밖에 첫눈이 내립니다. 예.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저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강사가 누군지는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시고 다 수강신청하고 뭐 교재도 사고 시험 준비하실 텐데 예,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야 되니까 보시면은 예, 펜을 빨간 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예, 김광준이고요. DB에서 자동차하고 화재특종 쪽에 보상 실무했고요. 현재는 손해사정 법인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뭐 학원에서 업법, 책임 근제,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동차 보험, 그중에서 차량 손해사 2차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지금 겸임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손해사정사 1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위원으로 있는데 1년에 몇 건 안 해요. 한 두 건? 세 건? 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저 뭐 자격 같은 경우는 금융보험 쪽에 박사학위 갖고 있고요. 종합손해상사, 뭐 AIU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요 정도겠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뭐 검사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비하고 검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표시를 한 겁니다. 왜 기사를 안 갖고 있냐? 별로 뭐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동차 정비나 검사, 산업기사도 취득하게 된 계기가 조금 있어요. 군에서 자동차 정비 중대장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공학 전공했다 해도 찡이 없으면은 뭐 군무원들이나 부사관들한테 보여주기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기다려 봐요. 하고 가서 그냥 따가지고 온 겁니다. 예. 뭐 이론 공부야 금방 하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한참 머리가 돌아갈 때였죠.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뭐 딴 다음에 그쪽 계통으로 더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사까지는 취득을 하지 않고 그냥 산업기사. 왜? 군 내에서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시험 보고 해서 그냥 취득하고 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사도 저는 뭐 시험을 보고 탄 행정사가 아닙니다. 업무 경력 이제 군인들이 좀 급수가 높아요.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부터가 6급으로 치거든요. 6급 이상 5년 근무하면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제 행정사 2차 시험을 면제시켜 줬거든요. 저는 면제로 시험 면제로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 행정사 같은 경우도 시험 봐서 취득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뭐 노력도 꽤 많이 해야 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진 않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접수하고 받은 사람과 공부해서 시험 쳐서 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우리 차량 손해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퇴임들을 하시는데 한때는 자동차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은 차량 손해사 2차 시험을 면제시켜 줬거든요. 구 3종 대물에서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시험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죠. 예. 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 밑에 빼먹을 뻔했다. 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 손해상사 시험 A부터 Z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은 그래도 시험 관련된 자료들 우리 뭐 차량 손해사정사랄지 또는 1차 관련된 자료들을 좀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가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싹에서 일반 회원으로 등급 변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입해서 질문 같은 거 남기셔도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질문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학원 게시판에다가 하고 카페에다가 하지 않아. 왜 내가 누군지 노출되다 보니까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먼저 출제 유형입니다. 출제 유형. 뭐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2014년도 이후 즉 차량 손해사정사로 개편된 이후에는요. 서술형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간혹 가로놓기 문제들이 나와요.
가로놓기, 뭐 예를 들어 과실 비율 몇 대 몇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차량 손해사로 변경되면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는 계속해서 7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항 수가 늘진 않았습니다. 딱 7문항씩 다 나왔습니다. 교재 뒤쪽에 보면은 기출문제 수록해 놨거든요. 보시면 그전에는 조금씩 틀리지만 14년도 이후에는 딱 7문항이에요. 그래서 배점이 20점, 제일 높은 게 20점, 그 다음에 뭐 15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0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10점에서 20점 사이에 7문항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는 2차 시험이 몇 문제가 나온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험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이론과 실무 비중을 보면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약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재가 아니라 약관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약관 외에서 나오는 문제를 실무라고 볼 때 한 7대 3, 많을 땐 8대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왜 이론과 실무의 비중을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따라 이제 학습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자세한 거는 교재 뒤편에 매년도 기출문제들을 수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교재 중간중간 챕터별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도 같이 수록해놨거든요. 그때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거창한 건 아니고 기본 교재에 머릿말 뒤에 학습 방법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안 읽어. 진짜로 안 읽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 약관은 반드시 정독을 해줘요. 정독을 하시는데 앞에서 얘기한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을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으면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 즉 자동차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차량 손해상사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신체에 손해상사 관련된 자동차 보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빼고. 그럼 선생님, 약관 다 어디를 읽어야 돼요? 어느 부분을 주로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표시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일반 사항이랄지 이런 거 빼고 대물배상이나 자기 차량 손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 특약 관련해서 꼭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해서 블랭크에서 약관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걸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정독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 시험은 모든 것은 약관에서 시작해서요, 약관으로 끝나요. 앞에서 얘기했죠? 이론이 적을 때는 한 70%, 많을 때는 한 80%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론 부분은 바탕이 되는 게 뭐다? 약관이다. 이 약관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 구성 및 약관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독. 그래서 뭐 정독이라는 거는 무리하게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도 안 됐는데 암기하죠? 그러면 휘발성이 강해서 날아가요.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읽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암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억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대한 학습은 좀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재. 왜 그러냐?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 중에 실무자분들이면은 제가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실무자분들이면은 이제 뭐 교재를 굳이 꼼꼼하게 안 보셔도 여러분들이 실무하면서 경험한 부분도 있고 회사의 실무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실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 관련된 문제, 아 30% 나오죠? 그런 부분은 가끔은 교재에도 실리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 건 할 수 없고 적어도 교재에 실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 경험, 교재를 읽음으로써 아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교재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약관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1번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재 학습하다 보면은 약관 어느 부분에도 언급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실무 파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재를 좀 꼼꼼하게 봐달라. 예전에 한번 합격하신 분 중에 재수를 하셨어요. 자동차 구조 쪽에서는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기술도 갖고 계실 거예요. 잘하십니다. 근데 재수하신 이유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시험에서 꽈락이 나왔어요. 첫 해. 어우, 이분은 두 번째에는요. 진짜 칼을 갈고 오잖아요. 칼을 갈고. 나중에 질문하기 위해서 교재를 갖고 오시는데 교재를 보는 순간 어우 놀랐어요. 제가. 저도 놀랄 정도야. 와. 안 본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책에 다 줄쳐져 있고 뭐하고 뭐 단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줄을 쳤구나 안 봤구나라는 것과 야 진짜 이거 열심히 보면서 공부했구나는 걸 보면 알아요. 아무리 줄 쳐보세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형식적으로 쳤구나 아니면 정말 공부했네 라는 걸 진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시고 교재 오타들 다 정리해서 주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거 오타 같다고 꼼꼼하게 다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뭐 자동차 보험 쪽에 비실무자다 보니까 첫 해는 이제 불합격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꼭 재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꼼꼼하게 읽었으면은 뭐 합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요 암기사항은 반드시 암기한다. 여기서 주요 암기사항이라는 거는 뭐 제가 수업시간에도 요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억하세요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 그거 외에도 용어 정의, 자동차 보험 앞쪽에 보면 약관에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법도 그렇고 약관도 그렇고 용어 정의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왜? 우리 약관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정의해 놓는 게 용어 정의예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두시는데 뭐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자동차 신체와 관련된 건 빼고 우리 대물이나 자기 차량, 자차 손해 관련된 부분들만 암기하시면 돼요. 공통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대물 배상에 보상하는 손해하고 자기 차량 손해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다음에 지급 기준 있죠? 지금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둘, 셋, 하나, 일곱 가지의 지급 기준이 나옵니다. 일곱 가지. 마지막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정확한 거는 뒤에 가서 한번 실제 내용 나갈 때 하고 일곱 가지 지급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얘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한 있어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나와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시험장 가서 책상에 써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암기하라고 한 겁니다. 컨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습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절약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빼먹지 말자. 암기를 통해서 뭐 열 가지 써야 돼. 그럼 빼먹지 말자. 뭐 시간 충분히 주고 여러분들한테 애국가 4절까지 쓰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들 못 쓴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한 달 드릴게요. 뭐 보지 말고 한 달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쓸 겁니다. 이거 하고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써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빼먹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암기를 안 해도 그걸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제한되어 있는 시간 내에 쓰다 보니까 시간이 허비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주요 암기사항만 암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뭐 통암기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머리가 되시면 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는 이런 중요 암기사항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키워드로 해서 외우고 그 대신 그 내용을 빼먹지 않도록 하지 그걸 통암기는 저는 못합니다. 통암기가 자신 없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주요 암기사항은 반드시 암기 좀 해줘라. 네 번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를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격시험은 100점을 획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100점을 획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정인원 110명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47회 기준 했을 때 합격 예정 인원은 110명입니다. 이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이 안에만. 문 닫고 들어간다? 관계없어요. 문 열고 들어가도 좋고 문 닫고 들어가도 좋고. 당연히 이제 학원에서는 문 열고 들어가시는 분을 좋아하죠. 문 열고 들어가시는 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축하금도 주고 많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요 인원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든 닫고 들어가든 닫힐 때 끼어들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서는 그러죠. 슬라이딩 도어가 닫힐 때는 다음 저기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는 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가방이라 던지든지 신발 던지든지 낑기 뛰어대 뛰어대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동점자는 같이 합격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거죠. 지엽적인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출제 범위를 어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고 제가 처음 손해상사 시험 합격할 때 3종 대인부터 합격을 했는데 시험 보기 전날 일요일 시험이가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와서 딱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심은 많죠. 내일 시험 보러 간다면.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뭘 했냐. 뭐 그동안 정리했던 거는 낮에 정리해놨고 한번 과거 기출문제들을 쫙 정리해봤어요. 뭐 지금이야 자료들이 잘 나오지만 벌써 20년 전이니까 자료가 별로 없을 때예요. 기출문제들을 쭉 정리해보고 기출문제들을 약술문제들을 한번 문항별로 아니 단원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출제 연도를 표시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일정한 형식이 좀 보이는 거야. 어? 얘가 좀 안 나왔네 이쪽 파트가? 그래. 그럼 이쪽 파트가 안 나왔는데 이쪽 파트에서 또 안 나온 게 뭐가 있지? 주로 많이 나왔던 놈? 안 나왔던. 그러니까 중간은 빼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야. 안 나온 놈과 나온 놈. 근데 안 나온 놈과 나온 녀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답을 쓸 수 있냐? 어느 쓸 수 있다. 빼. 이건 나오면 정말 못 쓰겠는데 이런 문제들만 몇 문제 추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암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시험장 가서 그것만 좀 봤어요. 내가 이 문제 나오면 잘 못 쓰겠어. 그런 문제들만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다르게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쓰겠다. 적중률이 좀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지엽적인 거 버리고 큰 틀에서만 잡고 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라는 겁니다. 잘하는 부분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못하는 부분은 안 나오길 바라야 되겠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셔라. 왜? 100점을 획득해야 되는 시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요 110명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자동차 보험 실무자니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전략으로 갖고 갈게 라고 하면 큰일입니다. 왜? 이론과 실무는요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어느 자격증을 막론하고 쉽지가 않아요. 실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지만 이론 과목들은 그렇지가 않아. 각 종목별로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우리도 치면 구조 및 정비가 이론입니다. 신체 같은 경우가 의학이 이론이고 그 다음에 재물 같은 경우가 회계학이 이론이에요. 이론 과목들은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는 게 맞지 대체적으로 학교 가신 분들 보면은 이런 이론 과목들의 평균이 높아요. 이론 과목이 높고 이론과 실무 과목이 좀 낮습니다. 당연히 수석 합격이 비슷합니다. 수석 합격하신 분은 좌우 두 과목이 밸런스가 잘 맞지만 여러분들에게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론과 실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높지만 보통의 경우는 모여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대신에 구조 같은 경우는 확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알고 모르고가 확 갈라지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좀 더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자동차 정비 쪽에 좀 자격이 있다든지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역시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이론과 실무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자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출문제는 좀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챕터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강사가 얘기하니까 처음이야 당연히 쭉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겠죠.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도 쭉 그렇게만 하는 거야. 이 챕터에서 뭘 물어보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데? 이것도 체크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소위 말해서 어문다리 긁는 거예요. 어문다리 긁는 겁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석유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막 땅만 파는 거야. 돈만 들였지만 수학은 없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적으로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학습의 범위랄지 학습량을 좀 조절을 할 습관이 필요하다. 간혹 기출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앙커라 아니면 처음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덮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투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각 챕터별 학습 전에 체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때는 각 챕터별로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출문제들이 어떤 유형들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챕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런 걸 하고 나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습관을 꼭 가져주셔라. 습관을 갖기 바란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게 뭐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여건이 다를 겁니다. 이제 막 아직 학생인 분도 계실 거고 학교 문 나와서 졸업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책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왜 사회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그런 거를 등한시했다가 다시 책을 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아직 습관이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잊어먹고 있던 분들. 근데 잊어먹은 분들은 금방 찾아요. 근데 내가 그런 습관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런 습관을 찾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교재 좀 볼게요. 교재 목차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차는 보시면 챕터 1부터 저기 챕터 11까지 챕터 1부터 챕터 11까지가 있고요. 마지막에 부록편이 있습니다. 부록은 뭐 민법, 불법행위 쪽하고 기출문제 소록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챕터 1부터 보시면 챕터 1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하고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거는 뭐냐. 결국 우리가 보험, 대물배상, 배상책임보험을 공부하려면 어떤 책임들을 부담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도 여기는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14년도 이후에는 3번 정도 출제가 좀 됐어요. 3번 정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챕터 2 같은 경우, 2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도로교통법을 열심히 문제 풀어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외우죠? 그럴 것까지는 없고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한 문제인가? 네, 한 문제가 나왔었고 챕터 3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교특법이라고 해요. 교특법. 교특법. 근데 이 중에는 대체적으로 신체 부분이 많고 우리 차량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좀 나왔는데 이때 나온 게 이제 12대 중과실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챕터 4 같은 경우는 자배법인데 얘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배법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 정도 파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우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대물배상은 뭘로 준다? 민법상 책임으로 넘어가지 자배법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신체 쪽에서는 많이 열심히 파는 부분이 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지만 우리 대물 쪽에서는 대물 자차에서는 이 부분은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간다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챕터 5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에 들어갑니다. 보험에 들어가기 전에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 즉 개중에 혹시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1차 시험을 동차로 준비하지 않고 뭐 작년도에 전년도에 1차를 합격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일반사항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보험계약법하고 유사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약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법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원용조항. 계약법과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어진 조문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계약법에 있는 내용들 일부 변경해서 만들어진 변경조항.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엔 없지만 새롭게 만든 신설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타입이거든요. 이 세 가지 타입인데 가장 많은 게 요 원용조항이에요. 원용조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법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요 자동차 보험 일반사항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그럴 걸 대비해서 또는 지금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분명히 그런 분한테는 저는 계약법을 수강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네, 수강하고 오십시오.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공부한 지가 좀 됐고 또는 뭐 선생님 뭐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신체 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안 하는데 차량 쪽에서는 요 자동차 보험 일반 사항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2차 과목을 신체 쪽에 2차 과목 들으신 분하고 차량 쪽에 2차 과목 들으신 분들하고 반응이 좀 차이가 나요. 여기서요. 차량 쪽은 그래도 1차 계약법 공부하지 않았어도 2차 공부하고 계약법 공부하니까 좀 도움이 됐다. 수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럴 만한 게 똑같은 파트지만 우리가 4시간 하죠? 신체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끝내버려요. 한두 시간에 끝내버려. 거기는 설명을 더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제가 요 일반 사항에 좀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계약법 미수강생이나 또는 계약법 공부한 지가 오래되신 분들 또는 1차 시험에 아예 면제된 우리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끔 문제 나옵니다. 일반 사항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시험의 양대 축이에요.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 그래서 챕터 6은 대물배상, 챕터 7은 자기 차량 손해. 이 딱 느낌이 오셔야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별 3개? 아예 4개. 5스타다. 5, 5개라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챕터 6하고 챕터 7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물배상의 어떤 약관하고 지급기준을 공부할 거고요. 챕터 7에서는 자기 차량 손해 약관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8은 우리 특별약관. 여기서 혹시라도 2024년도 교재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요 챕터 8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자기 차량 손해 추가 특약들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이번에는 뺐습니다. 회사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갖고 과감히 뺐고, 그래서 특별약관하고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관련된 부분으로만 좀 내용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심판교재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구판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뭐 많은 내용들이 바뀌기보다는 뭐 바뀐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이왕이면은 뭐 책을 구매를 해야 된다 하시고요. 할까 말까 아니면 24년도 이전판 있다면은 그때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관 내용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챕터 9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조사 실무. 이제 9부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8까지가 이론 파트라면 9부터는 실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9부터는 실무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조사가 챕터 9고요. 챕터 10은 손상진단하고 자동차 도장인데 요 도장 파트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수도권 측으로 수도권으로 보면 깍두기. 예, 깍두기 왔다 갔다. 뭐 지역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전라도에서 왔다 들어가나 뭐라고 하고 경남도 뭐라고 하고 표현인데 이 자동차 도장은 조금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쪽 실무에 나오기도 하고요. 정비 파트로도 나와요. 지금까지 정비 파트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무보다. 최근에 다시 또 실무 쪽에 잠깐 올라왔는데 이게 또 그대로 갈지 아니면
구조미 정비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자동차 도장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 실무 또는 구조미 정비에 나오니까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 현재 구조하고 저 이론과 실무하고 강사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도장 파트는 이론과 실무 쪽에서 담당을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 교재에 수록해 놓고 하니까 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손상 진단 쪽은 구조미 정비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챕터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미 정비하고 중첩되는 중복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챕터 12는 확실하게 실무 파트입니다. 견적기법. 구조미 정비 쪽에서 안 나와요. 견적기법은 다 요 실무로 지금 100%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록은 말한 대로 관연도 문제까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 전반적인 목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틀을 보는 게 목차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이 뭐 교재 목차 뭐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아 이 목차를 좀 잘 보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와 방향 뭐 이런 걸 좀 또 양을 보면 또 어디가 더 중요한지 보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목차다 라고 해서 수험서적 관련돼서는 꼭 목차를 보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고. 보세요 하면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대에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네, 우리 학원 강의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기본 과정은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촬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요건 이제 2025년도 우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12월까지 촬영을 완료할 거고요. 두 번째 과정은 이제 3, 4월에 촬영할 예정입니다. 즉 기본 과정하고 문제풀이 과정은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그래서 4월까지 촬영을 마칠 겁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정을 맞출 겁니다. 뭐 구조는 조금 더 빨리 촬영될 수도 있을 텐데 뭐 문제풀이는 그때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동차 합격생, 동차 합격을 준비하는 분 일정에 맞춰서 지금 모든 이제 스케줄을 나갈 거니까 해주시고, 이때는 우리 별도의 문제풀이집을 활용을 할 건데 이건 따로 책으로 발간할지 아니면 기존에는 PDF 파일로 그때그때 했던 내용들을 학습실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주로 이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그러니까 답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이제 모의고사 과정인데 6월에서 7월에 실시를 합니다. 근데 아직 오프라인 할지 온라인 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24년도 47회 때는 오프라인을 한번 열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수강생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 첨삭 유무입니다. 첨삭을 받냐 못 받냐 이 차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따로 첨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고, 실제는 5회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화가 또 동일하게 90분 동안 실시하고 회차별로 7문제에서 8문제. 기출은 7문제인데 왜 선생님? 아, 좀 더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8문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20점 줄 문제를 우리는 15점이나 10점 이렇게 좀 줄여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원 강의 일정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합격하세요.